이제 한의 군사적 우위 속에서 고조선 북부 베트남 이제 한 무제 때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했죠. 그렇죠? 우리 쪽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지만 어쨌거나 당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북부 베트남 기원전 111년 남빗이었죠. 이제 남빗이었는데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한사군 한국은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죠. 한이 무력으로 점령을 지배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결국 고구려 그러니까 한사군 최종적으로 낙랑까지 물리쳤다. 베트남에서도 계속해서 예, 저항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한 때 쯤짝쯤리 쯤짝쯤리라는 자매 알고 있죠? 그 후한 때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한무제가 아니라 그냥 한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무제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한과 정치적으로 긴밀한 국가라고 해서 책봉과 조공이 모두 이루어져서 외양에게 금인을 하사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오른쪽에 보시면 한위 노국왕 혹은 한위를 그냥 한외라고 읽는 경우도 있어요. 한자는 위인데 그냥 한외, 외하고 한나라가 조공과 책봉 관계를 했기 때문에 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후한 때예요. 후한 때.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날개 보면 후한 광무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후한 광무제 두 가지예요. 이 나오다시피 한위 노국왕 금인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금인이라는 건 금도장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다시피 베트남에서 쯤짝쯤리 자매의 저항이 있었다. 독립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후한 광무제 때 두 가지를 읽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전반적으로 한무제 이후 상황에 대해서 전환 후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쫙 나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흉노와 서역의 여러 나라는 책봉은 하진 않고 그냥 조공사절을 수용하는 정도였다. 그런 와중에 왕소군 같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수능 대비해서 한무제 알아두세요. 한무제 군현제를 했다. 소금과 철을 전매제 했었다.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분 고조선 북부 베트남 흉노를 한무제가 결국에는 무너뜨렸다. 흉노를 쫓아냈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무제 이후 상황이 이렇게 좀 정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